여자 신인 연기상의 아가씨 후보에 오르신 김태리 배우입니다. 자, 무대 가운데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시선은 왼쪽부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가운데 좀만 앞으로 오셔서요. 네, 고맙습니다. 왼쪽부터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가운데로 몸을 살짝 흔들어 주실까요? 자, 마지막으로 오른쪽 가겠습니다. 네, 김태리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무대 아래로 오시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여자 신인 연기상의 후보로 올라오신 연예당으로 후보에 오르신 이상희 배우입니다. 먼저 사진을 저희가 왼쪽부터 바라봐 주실까요? 이제 왼쪽에 카메라를 봐주시고 멋진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른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잠깐 가서 우리 이상희 배우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서신 소감을 먼저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너무 정신없고요. 이렇게 잘 있다 가겠습니다. 좀 뭔가 얼떨떨한 그런 느낌을 받으신 것 같은데 오늘 특히나 많이 시상식에 여배우들께서 참석을 하신다고 하면 많이 드레스를 생각을 하시는데 오늘 좀 아주 시크하고 독특하면서 아주 멋진 드레스 코드를 보여주셨어요. 오늘 콘서트는 뭔가요? 드레스 입고 오다가 넘어질까봐 지금은 좀 긴장의 모습을 보이셨지만 이제 시상식 시간이 지날수록 좀 더 편안한 모습으로 이상희 배우를 만나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계속해서 네, 다음 레드카펫 얼굴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우리들의 최수인 배우입니다. 여기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제53회 백성예술대상의 최연소 후보입니다. 수상할 경우에는 우승으로 사진을 예쁘게 찍고 있는데요. 이어서 가운데 바라봐 주실까요? 자, 마지막으로 오른쪽으로 카메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뭐 손 한번 흔들어볼까요? 예쁜 포즈 한번 채워볼까요? 네, 고맙습니다. 제가 잠시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여기 온 기분이 어때요? 떨려요. 어제 꿈 좋은 꿈 꿨어요? 네. 어떤 꿈 꾸셨나요? 저요? 꿈은 그냥 하늘에 있는 꿈? 하늘에 있는 꿈? 하늘을 두둥실 나는 꿈? 혹시 상을 받을 것 같으세요? 모르겠어요. 최수인 배우가 이제 시상식 안으로 들어가서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신인 연기상 후보에 오신 곡성의 김한희 배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역시 무대 가운데로 모시겠습니다. 아주 깜찍한 의상을 입고 오셨는데 역시 왼쪽부터 시선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서 가운데 준비됐습니다. 시선 옮기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른쪽 카메라들 봐주실까요? 네, 시상식에서도 이렇게 예쁘고 깜찍한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